원 쿠션이 아니라 스탑샷의 당점과 속도로 직접 득점하는 연습입니다. 밀어치기에서 2분의 1 두께로 밀어치는 연습과 내 공과 일적구인 빨간 공의 배치는 같습니다. 끌어치기의 경우 이 같은 배치에서 스탑샷의 당점으로 치면 2번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밀어치기의 연습일 경우에는 1번을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점에 따라서 내공의 분리각이 달라지는데요. 이때 일적구의 분리각은 이 선에 대해서 30도이고요. 내공의 분리각은 밀어쳤을 때 중상단 당점으로 밀어쳤을 때는 42도 정도인데 스탑샷의 당점으로 쳤을 때는 분리각이 60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적구의 분리각 30도 플러스 내공의 분리각 60도 하면 합이 90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분리각이 90도가 되는 것은 이론적인 분리각이죠. 이런 스탑샷의 기술은 4구에서 죽여치기로 공을 모을 때나 3구에서 휘지 않고 일직선으로 끌어칠 때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고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혀야 할 기술입니다.